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바로 그분, 애니메이터 넬슨 신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작가시고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는 있거든요. 네, 성함을 네. 그 스타워즈의 광선검부터 해가지고 네. 심슨 가족, 예. 핑크 팬더, 예. 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 맞죠? 그렇죠. 예. 예. 언제 이 만화와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어려서 네. 북한에 황해도 남천이라고 하는데 살았어요. 예, 네, 어린 시절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 그 기차가 그려져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렸을까? 그래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 네. 그랬더니 그 그림이 그린 거가 그대로 거기 그려져 있는 그대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요? 예, 네. 그러니까.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벽이 깨끗한 벽만 있으면 내가 석필이라는 게 있는데 석필 네. 하얀 돌이에요. 네, 하얀 네. 돌인데 그걸다 그리면 잘 그려져요. 네. 그 석필로다가 막 낙서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럼 소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셨고 네. 쭉 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고선 6.25 사변이 나가지고 네. 그림 그릴 새가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냥 남쪽으로 피가 나와서 예.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 그랬는데 네. 내가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 이제 갱지 네. 지금처럼 뭐 도화지가 아니고요 예, 그렇죠. 갱지에다가 갱지 그것도 비싸요 예. 그걸 이제 꼬매가지고 예.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실로다가 예. 꼬매서 한 장 한 장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산도 그리고 뭐 집도 그리고 뭐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림 소질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 네. 나중에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셨고, 그러면 장르가 사실 그림 쪽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애니메이터가 되신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데 애니메이터 되기 전에 네. 내가 뭐 어떻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예. 뭐 경향신문, 세계일보, 뭐 별신문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그 서울에다가 그 본사로다가 그림을 그려서 막 보냈거든요. 네. 그 중학교 같은 거에 넣으신 거예요. 네, 만화 그래가지고 네. 원래 중학교 3학년 때쯤 됐는데 네. 아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요. 독자 투고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나왔어요. 아 내가 소질이 있나보다 이러면서 만화가를 하려고. 예.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뭐 할 게 없다. 이거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뭐 학원이니 무슨 뭐 소년 소녀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만화책이거든요. 예. 그 속에 만화가 있어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신동원 선생님이에요. 신동원 선생님. 신동원 선생님. 예. 예. 무조건 찾아갔어요. 예. 큰절 이제 하고. 예. 그래서 나 여기 그냥 심부름 할 테니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심부름 하고 써달라 그러니까 밥 먹여주면서 거기 있었죠. 예. 그게 시작인데 하여튼 내가 23살 때요. 예. 서울신문사 만화가가 됐어요. 그거를 만화를 그리다가 예. 시사 만화니까 시사 만화. 시사 만화를 정
정객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서로 내가 이쪽을 두둔하면은 그쪽에서 그쪽은 가만히 있겠지만 반대쪽에서 예. 이제 연락이 오고 해서 사실 내가 양심 선언하고 예. 아, 이 시사 만화가는 고통스럽다. 아. 너희가 안 해야겠다. 예. 그러면 신문사를 그만두실 때 아,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이나 아니면 어디서 좀 같이 일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가신 건 아니에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갈비 씨. 갈비 씨. 예. 그 갈비 씨 이상호 선생님이 예. 너 그림 잘 그리지? 그래 나 보고. 네. 예. 뭐 그냥 뭐 대답할 건 없고 그냥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야, 내가 광고를 하나 맡았는데 야, 이거 같이 좀 해야겠다. 난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광고요? 네. 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는 스페이스콜라. 네. 펩시콜라가 아니에요. 스페이스콜라. 스페이스콜라.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이건 알겠네. 칠성사이다는 지금 있죠. 예. 그 칠성사이다 두 개를 1분, 각각 1분짜리인데 두 개를 광고를 맡았어요. 만화를 그려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예. 만화 영화로 광고를 만드는 거죠. 아, 예. 네, 저는 어쨌든 간에 해냈는데요. 예. 해냈는데 우리 걸으려면은 이제 제자리 걷고 배경을 빼요. 배경을 이렇게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은 아. 이제 막 얘가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네네네. 네? 그 갈비 씨 그 주인공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갈비 씨 주인공이 옆으로 된 얼굴이 없고 앞에도 없고 3쿼터 그러니까 아. 4분의 3 각도에서 본 얼굴이 돼서 네.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걸어가야 돼. 여기를 안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건 내 작품이 아니니까 예. 나는 뭐 그냥 해달라는 거니까 뭐 돈을 받고서 했겠지. 예. 돈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죠. 하여튼 먹고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예.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린 화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화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뭐 이거 사람이 걸어가는 건지 뭐 아니 만화가 걸어가는 건지 뭐 굴러가는 건지 뭐 네. 너무 튀어가지고 이상 아. 이게 이렇게 못 가고 네. 뭐 생각했던 거랑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걸 맡긴 회사에서 네. 아, 잘 만들 잘 만들었대요. 네. 썼어요. 아 그냥 그 네. 극장에 나가 썼어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그쯤 되면 예. 굉장히 유명하셨었는데 예. 이후 미국행을 또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특수한 기술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지 예. 특수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 광고 수입으로 그게 안 됐어요. 예. 아 그래서 캐나다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서는 잘 그린 사람을 해외 사람도 많이 기용을 해서 쓴다 그러는데 아. 캐나다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네. 아, 이게 막연한 거죠. 캐나다 어떻게 가겠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 가는 사람하고 줄이 닿았어요. 미국.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 그래서 이제 내가 뭘로 갔냐면요. 유화로 이제 전시하는 걸로. 네. 그리고 미국 갔어요. 아. 가서 처음에는 뭐 그 그림을 가져가서 전시한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간 거니까. 예. 그러고서 좀 이따가 좀 들어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왔으니까 비즈니스 비자로 왔으니까 들어가야죠. 예. 예.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그림을 구경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자꾸 그래요 나보고. 예. Are you from Korea? 그래요, 나보고. 예. 아니, 굉장히 반갑잖아요. 예. 코리아 소리를 하니까. 아, yes, yes, 그러니까는. 아, 나보고, 그러니까, do you know 도라지 플라워? 그래요. 예. 아, 도라지 플라워는 그걸 잘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연필로 그려줄까? 아니면은 오일 페인트로 다 그려줄까? 내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are you artist? 그래요, 나보고. 예. 라고 과가냐고 그렇다고 어디 내 손을 딱 잡더니 예. 한 달에 $350 줄 테니까 예. 너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니 그래요. 예.
그때는 오브로치를 사면은요, 오브로치 이제 그로서리,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마켓 가서 뭘 사면은 얼마를 살았냐면 일주일 동안 먹고 잘 먹고 살아요. 350달러를 받고 일하기로 하고 예. 했는데 아니 일도 안 하고 낚시실 아니요 나한테 일도 안 주고 낚시실만 다니는데 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돈도 없다고 자기 돈이 없대요. 네. 한 3, 4개월 일하고 네. 돈 못 받고 이제 아... 한국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보안이 서울서 고생은 안 한 사람 같은데 네. 나하고 벽화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 벽화요? 벽화. 예. 그래서 아, 그 내가 화가 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다들 화가지 뭐. 아 그래요? 예. 아니, 무슨 소린가? 그 처음엔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학교 벽 뺑기치라는 거야. 뺑기치라는 거. 아. 예? 예. 그럼 뭐 뺑기 뭐 못 칠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뺑기치랬죠. 예. 그럼 언제 다시 애니메이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네. 내가 그 미리 방문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가니까 내가 가서 막 그림을 막 그리고서 뭐 이러니까 와 놀랐어요. 아니 왜 지금 뭐 들어간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직업이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거기 가서 뭐 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뭘 배우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배울 사람도 없어. 네. 그림을 그렸는데 사장이 날 부르더니요. 이 사람 좀 가르쳐 주래요. 네. 와, 그래서 자 이걸 뭐 어떻게 가르쳐 주는데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뭐 가르쳐 주잖아요. 네. 네. 나 말도 못했어요 처음에. 여하튼 거기서 이 사람들을 훈련도 시키고. 예. 내가 감독이에요 내가 감독. 아 작업도 아니, 하시고 네, 사람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애니메이터로 끝난 게 아니고 네. 내가 감독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몇 달 잘 일을 했는데. 예. 그 끝나기 전에, 그 몇 달 끝나기 전에 내가 사장을 보고 그랬어요. 예.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아. 내가 비자가 며칠 있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끊긴다. 예. 그래서 가야 된다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요. 예. 당신 같은 사람은 비자를 주어서라도 여기 예. 남도록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그러더니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저 이민국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요. 내가 스폰서가 될 테니까 예. 모든 스폰서를 해줄 테니까 너 여기 미국에 그냥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비자를 받게 됐는데 비자를 받고 나서 일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예.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할리우드거든. 예. 그게 이제 디즈니가 거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비행기 편이 없어 거기 간 거지만 예. 이제 LA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기회에 사장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사장이 지금 저기 그린 카드를 만들어 주었거든 나한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저 LA로 내려가야겠는데 애니메이션 그 데스크하고 디스크. 예. 디스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디스크처럼. 예. 그걸 빙글빙글 돌리면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거든요. 예. 그건 디스크고 데스크는 책상 안에요. 그 두 예. 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 다음에 네가 잘 되면 또 올라와서 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내려왔거든요. 워너 브라더스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예.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와.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예. 내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예. 이걸 그럼 맡아서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니 그게 조지 루카스가 처음에 만든 스타워즈라고 하는 작품에 네. 네, 그 작품의 스페셜 에펙스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광선검 네. 효과를 나보고 그리라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아, 이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네, 어떻게 네, 그리게 네. 되는지 네, 얘기 좀 자세히 네, 해주세요. 그러더니 네. 한 프레임 1초에 24개 안 해요. 예. 한 프레임이 200달러다. 200달러. 예. 200달러인데 한 달밖에 우리 기간이 없다. 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주었어요. 예. 필름 찍은 거. 예. 루카스 필름에서 온 필름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 칼을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선검을. 예. 예. 손만 이러고서만 있는데 예. 예? 나는 이 광선검을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 종이에다가
전부 그냥 그 칼 움직이는 걸 다 그렸어요. 예. 근데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걸 까만 종이 위에다 올려놓고요. 칼로다가 잘랐어요. 예. 그 빛이 꼬불꼬불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나가요. 일직선이죠. 광선이니까. 쫙 네, 나가죠. 그 루카스에서 온 사람한테 예. 촬영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 하나는 120% 노출을 주고. 예. 그러니까 100%를 줘야 샤프한데 120%니까 새, 그 빛이 약간 새 나오죠. 그렇죠. 옆으로 좀 변하죠. 또 그다음 프레임은 140%를 주고. 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징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 게 형성이 된 거예요. 네. 물론 조지 루카스 이하 뭐 수십 명이 네. 와서 시사회를 하는데 네.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해파람 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본인들도 사실은 이렇게만 했지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고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난 못 봤는데 네. 나중에 그걸 가져와서 그 시사회 하기 전에 조그마한 이런 데서 이제 보여주었는데 네. 나보고 그런 거예요. 아, fantastic. 이런 거야. 이렇게 스타워즈를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을 딱 터뜨리셨고 예, 또 중요한 게 제가 들은 게 트랜스포머의 아버지라고 들었거든요. 예, 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 회사는 그 루카스 필름이 아니고 예. 그 패리 프레딩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핑팬터도 만들고 이제 옛날에 그 저 워너브라더스의 감독들이 다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스타워즈를 만들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예. 하루는 매니저가 날 불러오라고 부르더니요. 악수를 하면서 어디 가지 말래요. 우리 회사 오래 있으래요. 예. 그래서 그렇겠다고 그러고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는 거기 맨 광선검 나오고 뭐 총 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거 광선으로 막 총 쏘는 거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다 그런 거 다 잘하는 줄 알고 날 불러가지고 나한테 맡겼어요 그걸. 트랜스포머를요? 트랜스포머를. 예. 그 처음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해가지고 NBC 방송에다가 예. 띄워본대요. 띄워보고 인기가 있으면은 12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도 내가 다 하고 예. 스토리보드를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요. 화가들이 그렸지만 어쨌든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웬만하면 다 잘라버리면 내 마음대로 막 만든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excellent job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내가 타이틀을 보면은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섯 사람의 슈퍼바이저를 예. 놓고 내가 관리하고. 그때 되면서 또 영어를 좀 했으니까.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처음 만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죠.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가 심슨의 가족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심슨 그거잖아요. 그것도 예. 만드신 거예요? 네. 예. 심슨은요. 네. 이제 원래는 박스 미국에 있는 저 20th century 박스 있잖아요. 예. 거기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OEM 하는 거예요. OEM 하는데 OEM을 하지만 그냥 보통 OEM 하는 게 아니고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좀 쉽게 뭐 좀 그림도 좀 삐죽삐죽하고 좀 뭐 요즘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예. 내가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냥 심슨 아니, 시작을 처음에. 그래서 예. 사실은 에이콘 프로덕션 그러면은 그 미국 팍스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오래된 노력과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심슨의 그 포메이션을 잡아서 그 방식을 잡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예. 이런 거는 그리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뭐 감독들도 뭐 상당히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일을 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고 감독이라고 또 저 작업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심슨은 아주 굉장한 유명한 것이지만 예. 또 이거는 이제 박스에 속하는 예. 아주 그 사람들의 재산인 그런 거고 또 최근에는 이게 디즈니가 사버렸기 때문에 아. 디즈니로 또 이게 가서 우리가 디즈니를 위해서 또 첫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즘, 요즘은 디즈니 소속으로 네. 우리가 OEM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인데 또 이렇게 제작자로 있었다고 하시니까 뭐 언제 대단하시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왕후 심청인데 왕후 심청이라고 하면 심청이 왕후가 되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나라의 그 고전을 갖다가 남한테 예. 소개를 할 때 애처롭지 않게 뭐 예. 너무 이게 너무 부끄럽지 않게 예. 내가 좀 뭐 멋있는 걸 좀 해야겠다 해서 이거 사실은 장편을 내가 마음대로 기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재미도 있고 좀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 예. 비록 이 몸은 멀리 떨어지면 마음만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또 북한과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되셨는지. 예. 그 국제 마켓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예. 필름 마켓.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북한에서 거기 왔어요. 한 대여섯 명이 와 있더라고요. 예. 접근을 했어 내가. 내가 지금 왕후심청이라고 하는 거를 계획 중인데 예. 같이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겠느냐. 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거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거기 사장, 그 사장은 뭐 저 총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 총장이 나서더니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선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시나리오 썼던 거를 보냈는데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이렇게 훼손을 시켜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이걸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요. 훼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훼손. 네. 이게 원래 고전을 왜 이렇게 바꿔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 네. 당황을 했어요. 내가. 아 이건 이거 아니고 스토리 보드를 내가 보내야겠구나. 아. 네. 그러고서 뭐 어쨌든 수석을 해가지고 내가 네. 단신이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스토리보드를 내놓고 예. 액션으로 예. 막 설명을 했거든요. 네? 네. 아, 그거 참 재밌겠습니다. 아, 재밌겠습니다. 네. 돈을 벌겠다 생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이게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8월 15일, 2005년 예. 8월 15일 날 예. 남북이 동시에 개봉을 했어요. 아.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넬슨 신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제가. 네, 어떤 건물을? 네, 그 뭐냐면은 전시관인데 사실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같은 그런 거예요. 예. 네. 네, 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내가 하려고 생각해서 현재 그걸 하고 있고요. 예.
그 근처에다가 뭘 활성화하겠냐면은 이 어린이 조기 교육. 조기 교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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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학교 아주 소학교 예, 이제 고학년, 예. 5학년, 6학년 뭐 이런 아, 또 중학생을 예. 상대로 해서 조기 교육을 예술 그러니까 예. 애니메이션 분야를 키워야겠다. 아. 사실 애니메이션 분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 애니메이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문학이 우선 있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애들이 자연적으로 예술 분야에 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저 대학을 4년 동안을 나와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직 애니메이션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좋은 스토리보드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내가 지원금을 주고 작품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진짜 네. 애니메이션을 좀 키워봐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과천에다가 과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모습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계획하시는 것들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많은 좋은 후배들, 제자들도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 고수!